반갑습니다. 지구학 성적 폭발의 힘,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 지구학의 엄영대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전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약간 좀 실망한 학생들도 꽤 많았을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시험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높았고요. 그리고 까다로웠던 시험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보면은 작년 수능 1등급 컷이 44점이었거든요. 보통 우리 지구학원 수능이 한, 그해 이제 보통 44에서 45 정도 1등급 컷이 형성이 되게 지금까지 출제가 쭉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리라고 쌤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쌤이 여러분들 어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오전에 지금 회사 강의를 찍고 있는데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메가스터디 여러분들이 채점 와서 한 거 기준으로 보면은 1등급 컷이 41점이더라고요. 6월달도 좀 그렇게 낮은 편이었죠. 6월달에 42점 정도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데 뭐 2등컷이 36점. 2등컷이 36점이면은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틀리더라도 2등급이 나올 정도의 시험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수능,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에 비해서 한 2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중상위권 학생들이 좀 더 많이 틀렸을 그 정도의 좀 난이도가 까다로웠던,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이 시험 결과에 여러분들 결코 실망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11월 달에 봐야 되는 본 수능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9월 평가원이 이게 수능 때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 거 아니야, 마음이.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아, 내가 현재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남은 한 70일 기간 동안에 수능 때까지는 이걸 내가 완벽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수능 때는 내가 결코 꼭 만점을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70일 동안 쌤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11월 달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어떤 문제 나왔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원시대기의 진화 문제에 관련된 문제인데 정답률 보세요. 정답률 몇 프로야? 52%. 저 1번 문제가요. 정답률 52%, 50%대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 우리 지구학원에서 1번 문제는 거의 정답률이 9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1번 문제부터 벌써 우리 학생들의 한 절반이 1번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야. 근데 1번 문제를 왜 틀렸는지 선생님 한번 여러분들이 틀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정답이 이제 1번, 보기가 기억이 맞는 건데 1번 고른 학생들의 한 반 정도에 해당한 학생들, 그러니까 한 23% 학생들이 2번을 골랐어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골랐냐? 자, 이거는 이제 그 지구대기 중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분화 변화를 나타낸 건데 일단 원시대기가 형성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양이 감소하는 게 CO2죠. 바다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약 한 23억 년 전에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게 산소입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기억을 봤더니 기억번은 이 CO2의 감소량 자체가 기억 시기하고 니은 시기 중에서 언제가 더 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마 이거 틀린 학생들은 분명히 이렇게 틀렸을 것 같아. 거의 100% 맞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이. 자, 기억 시기에 CO2가 감소하는 건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 니은 시기에 CO2가 감소하는 건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누가 더 급해요? 기억보다 니은이 더 급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니은이 더 많이 감소했겠구나. 그러면 기억이 틀렸겠네. 이렇게 100%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시대기의 진화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게 Y축 자체를 보면 Y축이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10배 간격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위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눈금 한 칸을 감소해도 10에서 1까지 9기압이 감소하는 거야. 대기의 양이 9기압이 감소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0.01에서 0.001까지니까 여기 감소량은 0.01에서 0.001을 빼면 돼요. 맞아요? 그럼 여기 감소하는 값이 얼마가 됩니까? 0.0099가 됩니까? 감소한 양이? 아니 그러면 똑같이 눈금 한 칸을 감소하더라도 여기하고 여기는요 거의 몇백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알겠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가 이만큼 감소하고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가 이만큼 감소했다 하더라도 감소한 양은 여기가 훨씬 더 크다니까. Y축 눈금이고 꼭 주위에서 보라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CO2의 감소량은 기억하고 니은 시기 중에 언제가 더 커? 기억이 훨씬 더 큰 거야. 기억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번. 아니 기억을 틀렸다고 해버리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도 이제 니은하고 대두서 갈 텐데 디귿번은 먼저 볼게요. B는 현재 대기 중에 분압이 가장 높은 개체인데 B는 산소잖아. 근데 현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양의 개체는 누구야? 질소니까 디귿은 아니겠지. 그럼 기억은 틀렸고 디귿도 틀렸다고 하니까 니은밖에 맞다고 할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니은 보니까 산소인데 산소는 여기서 증가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우리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는 건 해양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 번 강조했듯이 여기서 해양생물의 광합성에서 산소가 증가하는 건 여기서 해양생물이 출현한 게 아니죠. 해양생물은 이미 그 이전에 바닷속에서 해양생물은 출현해 있어야 돼. 그리고 맨 처음에는 광합성하는 생물들은 아직 출현하지 않고 그냥 해양생물만 출현했어.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광합성하는 해양생물이 출현하고 그 광합성하는 해양생물이 출현하면은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일단 바닷물 속에 산소를 주고 그리고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산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소, 아니 우리 지구상의 최초의 생물체가 출현한 거는 적어도 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요 니은식 있죠. 이전에 출현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은도 잘못된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세요. Y추. 여러분 강조했던 건데, 선생님이.